같은 재료 다른 느낌. 평범한 메뉴도 영양 가득 명품 요리로 탄생한다.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노하우의 귀재 김옥란. 가을철에 추천하는 재료는 일단 저는 무를 꼽고요. 그 다음에 배추. 그리고 깎아서 냉동실에 저장해 두었다가 밥이라든가 떡을 해 먹든가 이럴 때 굉장히 유기난 밤을 또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또 구근류 중에서는 연근이 또 아주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구들의 건강을 위한 음식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우리 가족 입맛을 사로잡는 특별한 가을 밥상. 김옥란 선생님께 배워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용빈입니다. 정말 이 감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을을 밥상에서도 가득 느껴본다. 야, 이거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감성 충만, 영양 충만, 요리계의 낭만파 김옥란 선생님께 가을 밥상의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시나요? 낭만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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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낭만 가득한 요리 어떤 요리죠? 시장에 가면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게 밤이에요. 네. 가을 몸보신을 할 수 있는 밤 영양밥과 강된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몸보신도 좋지만 밤은요, 진짜 아이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밤 영양밥 그리고 강된장. 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재료 보시죠. 포실포실한 은행과 담백한 밤, 부드러운 차돌박이로 감칠맛을 더한 밤 영양밥과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 짭조름한 양념맛과 구수함의 결정체 강된장.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밤 영양밥 재료는 쌀, 찹쌀, 물, 은행, 밤, 당근, 쪽파, 차돌박이, 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강된장 재료는 애호박, 다시마, 멸치, 양파, 대파, 청양고추, 물, 미숫가루,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밤 영양밥과 강된장. 재료 준비 끝! 네, 정말 제철 재료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계절 계절의 분위기를 참 내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밤 영양밥 만들어 볼 텐데 일단은 밥이니까 쌀이 좀 중요하겠죠? 네. 네. 자, 요게 지금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투명한 거는 쌀이고요. 네. 이렇게 불투명한 하얀 빛이 돋보이는 거는 찹쌀입니다. 아, 이렇게 섞어주는 뭐 이유가 있나요? 잡곡이나 채소를 넣고 밥을 짓게 되면요. 네. 찰기하고 윤기가 빼앗기게 돼요. 채소랑 잡곡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찹쌀을 조금 넣고 밥을 하시게 되면 윤기 있고 아주 맛있는 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윤기 있고 맛있는 밥이 되는군요. 네.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선생님? 이거를 네. 씻어서 네. 여러 번 씻으신 다음에요. 네. 3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물에요. 네네네. 담가 놓은 다음에 소쿠리에다가 쏟아서 네. 물을 쭉 뽑아내신 다음에 냄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네. 씻어서 30분쯤 담가 놓은 후에 소쿠리에 이렇게 탁 얹어 놓은 게 이제 요겁니다. 그죠? 네. 비교해 보시면은 부른 쌀이 달라 보이시죠? 불었어요. 양도 늘었고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냄비에 한번 미리 좀 부어 넣어 볼까요? 네. 네. 자,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네. 자. 불린 쌀 준비했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여기 주인공이죠? 네. 이 밤이랑 야 은행이랑 뭐 이렇게 보니까 네. 진짜 가을 느낌이 확 나네요. 네. 밤은 이제 겉껍질도 단단하고 속에 네. 뜨뜨름한 그 보니라고 하는 털처럼 생긴 그런 속껍질이 또 있어요. 네, 네, 네. 껍질 벗기는 거는 어차피 조금 좀 애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넣어놓으시는데 햇밤은 네. 묵은 밤보다 껍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덜 말라서 잘 벗겨지기는 합니다. 네, 네. 예, 물에 담가 놓으시고요. 자, 당근도 있는데요. 네. 당근도 밤하고 크기를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예, 자르셔서 네. 또 너무 크면은 4등분 하셔서 네. 이렇게 모서리만 아 모서리 부분을 네. 이렇게 잘라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모서리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약간 밥 모양하고도 좀 비슷해지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네. 오, 부서지지도 모양, 않게 되고. 모양을 맞춰주시는 거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밤에다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소금을 조금 네. 넣어서 네. 소금에 간이 배도록 해줄 거예요. 아, 소금에 좀 절여놓나요? 네. 얼마나 절여놓으면 되죠? 절여놓는 거는 뭐 네. 아주 이걸로 반찬을 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냥 삼삼할 정도로 다른 거 재료를 준비할 동안이면 됩니다. 아, 살짝. 네, 조금만 네. 넣으시고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밥에 넣기 전에 소쿠리에 받쳐서 물을 이렇게 따라내시면 돼요. 네. 네. 여기 지금 은행이 또 있는데요. 네. 은행은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하거나 음식을 하실 때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네. 오늘 밥에는 그대로 넣을 거예요. 아, 그대로 넣어요? 네. 괜찮습니까? 괜찮죠. 익으면서 저절로 벗겨지기 때문에요. 아. 네. 골라낼 수도 있고 또 그냥 요즘은 섬유소가 또 대세잖아요. 네. 네. 맛있게 씹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밤 뭐 대 밤, 당근, 은행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또 고기가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선생님, 어느 부위입니까? 부위가 좀 고소하고 맛있는 맛을 네. 밥에 좀 내려고 차돌박이를 준비했습니다. 차돌박이요. 네. 네. 자, 이제 팬에 볶으면서. 팬에서 양념을. 네. 네. 소금, 후추, 참기름.